로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향기 나는 정책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고요. 본 방송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예비 방송인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순서는 이렇게 보면 정책 자금 종류, 그리고 인터넷 사업, 그 다음 향수 이야기, 그다음 추천 과제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R&D 지도사 지금 교육을 2주 정도 받았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협회장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너무 좋고요. 지금 제가 지금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지금 교육을 받고 8월 1일날 시험을 봐요. 네, 그리고 지금 8월 7일부터 보시다시피 지금 9월 1일까지 또 교육이 있어요. 네, 이거를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정실미 사이트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정책 자금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처음에는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정부 융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정부 출연금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금으로 이렇게 담보나 보증 이자 상환 이런 거 없이. 아, 네, 찰스림님, 반갑습니다. 네, 출연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받았을 때는 또 기술료라고 이렇게 따로 반납하는 게 있어요. 기술료는 또10%이 정도를 이렇게 상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 다음으로는 정부 융자금인데, 사실 융자금은 그 많이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대출이고 그 이율은 2.7%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연이율은 낮은데 그래도 빚의 개념이니까 거의 정부 출연금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출연금이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래가지고 정부 출연금, 아, 정책 자금으로 풀리는 돈이 12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많죠. 네, 제가 이거 정책 자금은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좀더 이거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 인터넷 사업이에요. 네, 인터넷 사업 조건을 보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롤 리펀드, 롤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렌드요. 자, 이게 그러면 뭘까요? 처음에 그롤 리펀드부터 보면, 자, 구매를 할때 이렇게 소비자들은 한번 클릭으로 구매를 하죠. 근데 단점은 환불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의류 쇼핑몰 처음에 시작할 때 23살에 제가 의류 쇼핑몰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좋아해서 했는데 보통 10벌이 판매되면 3벌 이상이 환불이 나요. 그래서 매출을 잡을 때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우,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그럴까요? 아, 하트를 안 날렸네요. 아, 쌍하트. 네. 제가 이 채팅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네? 귀요미요? 네네. 네, 제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목소리 괜찮아요? 아, 네,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 더하기 1까지 해야겠네요. 네.
네, 지금 그러면 1 더하기 1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네. 제가 그 의류 사업 얘기했어요. 의류 사업 얘기하다가 지금 딱 채팅창을 보고 네, 제가 3도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진짜. 3 더하기 3. 이건가? 이건, 네. 귀요미. 네. 했죠? 이따가 한번더 이게 풀코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로우 리펀드 끝나고 풀코스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러게요. 대단하셔요. 네, 그럼 그 의류사업에서 보통 이거 약해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4 더하기 4 뭐죠, 이거? 이건가요? 뭐였죠? 네, 아무튼. 네, 이제 방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해요, 의류 사업을. 근데 그 의류 사업이랑, 네, 알겠습니다. 의류 사업이랑, 다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제가 원래 멀티가 잘안 돼요. 근데 멀티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류 센스가 있는 사람. 의류 센스가 있는 분들이 원래 의류 사업을 해요, 보통.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해봤는데, 의류 사업은 경쟁이 너무 세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3번 트렌드에서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제가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걸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이템을 찾다가, 네,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템을 찾다가 그 개봉 후 불량이 아닌 이상 이게 환불이 되지 않는 향수 사업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개봉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품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환불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제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두 번째, 롤 리스크. 일단, 처음부터 리스크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지금 럭키 세븐.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요. 진짜, 별풍선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말도 잘 들어주시고, 별풍선도 많이 주시고.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몇 개예요, 이게. 옆에 BJ 뭉치님 계신데, 네. 자꾸 데이트 얘기하시네요. 네, 처음에 인터넷 사업할 때 실수하는 게, 제가 실수했던 점이 광고 대행사를 낀 거예요. 근데 광고 대행사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광고 대행사는 CPC라고 코스트 퍼 클릭 이래가지고 클릭당 수수료를 받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경쟁 업체에서 좀 이렇게 막 우리 쪽으로 클릭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금액도 많고. 저는 지금 향수 인터넷 사업합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정책 자금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CPC 이렇게 클릭당 수수료 이렇게 받는 것보다요, 리스크 낮게 페이스북 아니면 밴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트래픽을 활발한 아, 네, 그쵸. 맞아요.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책 자금. 네, 오늘 시험 방송이에요. 시험 방송이라서 제가 나왔어요. 시험 방송인데 이렇게 별풍선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뭉치님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네이버가 트래픽이 활발하죠. 보통 검색할 때 네이버 지식 쇼핑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스토어팜이라고 아주 유용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수수료가 되게 저렴해요. 네, 계좌 이체는 1.7%대, 그리고 카드 결제도 한 3%대 초반. 이래가지고 진짜 일반 쇼핑몰을 만들 경우에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저절로 광고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노출 노하우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인터넷 사업 얘기할 때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감사합니다. 초콜릿. 아, 초콜릿 너무 좋아요. 자, 이게 뭐죠? 트렌드? 자, 이게 뭘까요? 스티븐 잡스가 들고 있는 그 아이폰이죠. 2006년에 나왔는데, 자, 이거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거를 트렌드라고 해요. 목소리 좀 젊게 할까요? 제 목소리가 원래 조금 이게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그래요. 중후해요. 네, 다음부터 더 젊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앙베어문띠님 환영합니다. 네, 트렌드를 말하기 전에 그 트렌드랑 유행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트렌드랑 유행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까요? 연합회님 똑같은 걸까요? 아니죠. 트렌드는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요. 유행은 반짝하고 없어지는 걸로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형뽑기. 인형뽑기. 되게 유명했죠. 뽑기방. 지금 뽑기방이 지금 시작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지금은 많이 이렇게 꺼져가는 시기죠. 거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면 되고요. 이게 대만 카스테라나 주시, 이런 거. 방송에서 한번 타격을 받으면 끝나죠. 정말 잘 나가다가. 네. 그리고 옛날에 이거 갖고 다니는 건 뭐죠? 셀카봉. 셀카봉 요즘에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은 많이 안 들고 다니죠. 네. 이것도 그 유행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반면에 트렌드는 그 스마트폰, 스마트 TV, 인터넷 시대 등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저는 뽑기방에서 그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진짜 잘 뽑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몇번딱 쳐보고 몇번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인형 뽑기 막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안 하죠. 네. 이렇게 트렌드를 이해하는 거는 사업에서, 아, 네. 아, 다음에 뽑아드릴게요. 다음에, 네, 아, 구구네요, 구구. 구구예요. 정말 뽑아드려야겠네요. 99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아, 맞다. 저 그리고 저번에 떡볶이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친척 그 연합회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첨이 돼서 받은 거지만, 네, 그거를 진짜 뭉치 그렇죠. 뭉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연합회님이 주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나가셨네요. 이게 모바일이라서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요즘 그 학생 뭉치님 소린가요? 네, 요즘 학생들이나 그제 또래들 이렇게 보면요, 그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참 부족해요. 네, 사업 쪽에서는 근데 참 중요하죠. 사업에 뛰어드는데도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물론 치킨집을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만만한 사업이니까.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말했던, 아니 두 번째 말했던 롤 리스크에 반대되는 사업이요. 매우 위험해요. 요즘 트렌드는 그 뷰티 패션, 그리고 웰빙, 애견 쪽으로 네,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 1인 가구나 혼밥, 혼술 남녀 이런 거 보셨죠?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사랑해요. 저는 팬 가입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1인. 아,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이 백. 네, 저도 순대가 맛있더라고요. 어서 돈 자랑이야. 아,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하트 이건 날려드려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1인 가구가 활성화되면서, 보통 지금 외로움의 애견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 사업, 그래서 애견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중에서 컨택한 거는 그 뷰티 패션 이쪽에서 그 향수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뷰티 쪽을 고려했고, 반복 구매를 생각했을 때 향수 사업은 저, 네, 자랑이지만 좀 괜찮습니다. 향수 사업이 좋아요. 아, 네,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다다음 주쯤 독립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 뭉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돈 자랑이야. 나도 돈 자랑이라고. 네, 그래서 그 애견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됨에 따라서 애견 사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애견 사업 쪽으로도 제가 더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사업 얘기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님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악덕 없죠. 자, 이제 메인. 물론 메인은 정책 자금이지만, 제가 지금 향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오드 퍼퓸이랑 오드 뚜알렛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드 퍼퓸은 지속 시간이 그 6시간, 7시간. 그리고 오드 뚜알렛은 지속 시간이 2, 3시간 정도예요. 퍼퓸이 그 여자 향수가 많고요. 왜냐면 그 여자분들도 진한 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뚜알렛은 보통 남자 향수로 많이 쓰여요. 목이 마르네요. 그향 노트라고,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목소리 좀 젊어졌죠. 아, 네. 향수를 뿌리고 나서 그 분사 후 시간에 따라 노트가 나눌려요. 그러니까 분사 후 15분에서 20분. 이걸 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30분 뒤에 나는 향을 그 미들 노트, 그리고 30분 뒤부터 나머지 향을 그 잔향이라고 하죠. 그 베이스 노트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예요. 그러니까 남자 향수로 쓰기 좋은 향수 많이 봤죠? 이거 향수 가게 가면 다 있어요. 존 바바토스 아티산이라고. 모르시나요? 이게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그냥 국민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이라서 제가 좀그 시원한 향수 위주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존 바바토스 아티산 이렇게 그 시원한 향으로 남자 향수니까 오드 뚜알렛이에요. 아까 빨리 날라간다 그랬죠? 아, 겐조야? 겐조, 아, 남자 겐조? 네. 남자 겐조도 유명하고, 여자 겐조도 유명하고. 겐조 향수도 참 좋죠. 뭉치님은 겐조 쓰신대요.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또 시원한 거. 자, 돌체에서 유명한 향수죠? 어떤 거요? 존 바바토스 아니면 돌체인가 봐나요? 네, 지금 돌체 향수는 그 이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서 그 여름에 쓰기 되게 좋고요. 여자나 남자나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도 많이 쓰는 향수예요. 일단 이것도 향이 빨리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여름에 쓰기 좋은 향수라고 볼수 있죠. 네, 여름에는 막 너무 세면 또 그렇잖아요. 머리 아프고. 그리고 또 남자들 많이 쓰는 거.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불가리 블루라고 그 프레쉬 스파이시 우디 계열인데 그 이거를 그냥 은은한 향이랑 조금 그 머스크 향 이렇게 두 개가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남자분들이 쓰기 좋은 향수고요. 특히 여름에 쓸때 좋죠. 그리고 이제 다 아는 향수들 말고 자 보면 니치 향수라고 있어요. 이거 니치 향수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잠시만요. 니치 향수 중에 하나가 저희 큐피닷컴에 입점돼 있어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향수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유튜브구나. 아, 유튜브를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제가 혼자 힘으로는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뭉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크게 맞게 보여줘야 돼서 조금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는 거 있죠? 지금 이게 그 베네티에느라고 저희 큐피닷컴에 입점돼 있어요. 근데 향이 진짜 좋거든요. 그 여자분들이 쓰기 좋고요. 이것도 지속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그래서 이게 소량만 만들어서 판매된 향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희소 가치도 좋고요.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서 네. 아까 그 향수도 니치 향수고요. 이렇게. 네, 연합회님, 그, 여성용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방향제로 써요, 저. 덜어가지고. 네, 지금 니치 향수라고, 이것도 이렇게 소량만 만들어서 판매된 향수고요. 이게 보시는 그 크리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만 원 돼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향수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역시 뷰티 시대라서. 아, 참 좋습니다. 뷰티 사업. 네, 연어패님. 그 큐피닷컴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베네티에느 향 정말 좋아요. 남자분들이 좋아해요. 그 이성을 유혹하는 향수라고 해서 베네티에느. 아, 네, 정확합니다. 저희 한번 듣고 이게 보기 힘든데 베네티에느. 발음도 힘들죠?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 추천 과제입니다. 언제 지금 방송이 좀 괜찮은가요, 목소리? 제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서 원래 이게 말하는 거랑 녹음된 목소리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 과제. 아, 진짜요? 아, 중후한 목소리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연애팬님 진짜 짱이신 것 같아요. 별풍선 100개도 주시고. 감동했어요. 자, 그러면 2017년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 아, 목소리만 짱이에요? 자, 이거를 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원래 링크 거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됐네요. 그러면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서. 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리면 자, 2017년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네, 소공인 모집 공고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사업 개요 보면 사업 목적이 기술 개발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제품 고부가 가치화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과제가 5개예요. 네, 그 지원 분야는 그 기술 개발 협업. 네, 보시면 협업 제품 개발, 그 공동 기술 애로에서 등 공동 개발 활동 지원이고요. 네, 지원 내용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개발비 지원.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요. 소공인 부담 비중은 최소 몇 프로일까요? 20%네요. 네. 그 다음 그 추천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 그럴까요? 아, 향수 얘기가 더 낫나요? 예, 네, 제가 지금 추천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100%가 아니라서 조금 그 전문 분야를 5분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그
향수로 넘어갈게요. 다시 추천 과제는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추천 과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조말론이라는 향수 혹시 써보셨나요, 연합회님? 조말론이 그 인기가 진짜 많아요. 백화점 가면 조말론 많은데 혹시 보셨나요? 조말론이 되게 많은데 그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그거랑요. 또 하나가 그 우드 세이지 앤시 솔트라고. 아, 이름이 너무 어렵죠. 네, 저도 처음에 어려웠는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익혀졌어요. 그두 가지가 지금 판매율 1위예요. 근데 향이?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조말론이랑 아까 보셨던 베네티엔네. 네, 이두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오늘은 지금 그 예비 방송이니까 딱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부터 제가 코테라 TV에 그 맞게 정책 자금이랑 네, 그 추천 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잠시만요. 아, 네, 그러면, 질문이 벌써 나왔네요. 아,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네, 그,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 그어 그쵸 네 저희 아버님이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자 향수로 이렇게 불가리 이 향수가 가성비도 좋고 네아 진짜 좋아요. 그 불가리 블루가 일단 한 3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되게 좋아요, 향수를.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넣었고요. 아, 이거 큐핏에는 지금 없는데, 큐핏에 입점이 될까요? 입점 되죠. 네,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큐핏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이 향수는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쵸. 네. 그 불가리, 흔히 아시는 불가리 있잖아요. 그 같은 불가리예요. 아, 오늘 처음 방송해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지인들이나, 이상형이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네.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그 떡볶이까지. 흔히 아시는 그 불가리. 네. 볼 빨개지셨네요. 저도 처음 방송할 때볼 빨개졌었는데 기억나죠? 네, 아무튼 네. 지금 연합회님이랑 둘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아, 오늘 진짜 별풍선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셨네요. 뭉치님 별풍선. 아, 오늘도 많이 빨개졌어요? 아, 그런가 봐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질문 없으면
네, 질문 없으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방송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뭉진님.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주신대요. 다음 시간에 또 뭉치님 나오니까요. 그때 많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 처음 방송인데 이렇게 안 나가고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전세 빼서 다다음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뭉치님 나오셨네요. 얼굴 나오라며. 아, 감사합니다, 강재현님. 아, 정말 이 맛의 방송을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 하여튼 제가 오늘 안 나오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BJ 준님이 정식 방송을 위해서 연습한다고 하고 오늘 방송 한 거고요. 하여튼 자기를 환영해줘서 감사하고 잘 키워가지고 다음번에 전세 빼가지고 나가서 독립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참 다음 주에는요. 뉴 BJ 카이님과 함께 방송합니다. 네. 오늘처럼 BJ 카이님에게도 많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무무 연합회님 이제 내 방송 안 보겠다 이거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봬요. 바이바이.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연어 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